계속 오르고 있는 집값. 차라리 내가 직접 집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갖고 있는 땅이 하나도 없는 내게 허락된 곳은 오직 책상 위.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스케일을 키워 아파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신나게 모형을 조립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아파트를 실제로 서울에 짓는다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걸까? 부동산에서 아파트값만 봤지 아파트 한 채 짓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단독주택 건설 비용은 확실히 정보가 많은데 역시 아파트 건설 비용 관련된 정보는 아무래도 찾기 어려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공아파트 단지 분양 원가를 알기 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7개 단지의 분양 원가가 공개됐죠. 도급 공사비, 지급 자재비, 기타 직접 공사비 등 61개의 항목을 포함한 건물값, 조성비, 용지비, 용지 부담금, 인건비 등 10개 항목을 포함한 땅값까지 상세하게 항목을 나눠 공개하고 있죠. 거기에 분양 수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걸까요? 아파트를 보통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팔아요. 그럼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내가 제 값을 다 주고 사는 건지, 이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얼마를 남기는 건지, 내가 이거 속는 건 아닌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원가 공개를 하는 이유는 한 20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우리 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불필요하게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는 않는지, 아니면 부실한 아파트를 짓지는 않는지, 이런 걸 시민들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분양원가 전면 공개가 적정 분양가를 검증하는 근거가 돼 합리적인 시장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집값 안정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원가 자료를 보니까 이거 내가 이 정도 가격을 줘서 사도 되는 거야? 사도 되나? 하는 잣대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화에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집값은 공급량과 수요, 금리, 주변 시세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집값 안정화 효과에 앞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고 말합니다. 그냥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라서 알려주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전부 다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일 중에 하나가 분양원가 공개다.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분양원가 공개 제도. 미래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